어제 내린 비는 과연 두 팀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여전히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두 팀의 주말 시리즈입니다. 1번 타자는 멜 로하스 주니어입니다. 2번 강백호, 3번 문상철, 4번 장성우, 5번 조용호, 6번 황재균, 7번 김건영. 이번 시즌은 7경기 4승 1패, 평균 자책점은 4.68. 1번 타자는 정수빈 선수입니다. 2번 홍경민, 3번 강승호, 4번 양의지, 5번 양석환, 6번 김재환, 7번 힌리라모스. 이번 시즌 4경기 승패 세이브 홀도 없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5.28. 강백호 선수의 타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지명 타자로 출전하고 있는 강백호.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이 타구로 담장 쪽입니다. 담장 넘었습니다. 강백호의 솔로 홈런. 오늘 경기 기선을 제압하는 KT 위즈. 이강철 감독이 강한 2번 타자 강백호 선수를 배치를 시키면서 네. 이러한 점들을 지금 요구를 했거든요. 네. 아 정말 시원한 한 방을 쳐줍니다. 이번 시즌 12번째 홈런 강백호. 문상철 선수도 이번 시즌 정말 뜨거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중인데 시즌 타율은 3할 5푼 8리, 홈런 7개입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문상철 백투백 홈런. 두 타자 연속 홈런 KT 위즈. 넘어갔다는 걸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큰 타구였어요. 네. 이번 시즌 8번째 홈런. 안타 두 개로 2득점. 그 두 개 안타는 모두 홈런입니다. 문상철 선수도 그렇고 다 지금 그쪽 부위에 지금 홈런을 다 맞고 있어요. 예. 자, 바깥쪽 벗어나면서 볼넷입니다. 다섯 개는 조용호.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바운드가 튀었습니다. 일루 쪽 파울. 낮게 떨어뜨립니다. 스윙, 삼진. 스윙, 삼진. 이렇게 이닝 종료. 스코어는 2대0입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좌익수 따라갑니다. 좌익수 왼쪽 떨어지는 안타. 허경민 1루 돌아서 2루까지. 2루. 2루에 도착합니다. 끌어당깁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2루 주자는 3루까지. 2루 주자 3루에 들어갑니다. 1, 4 이후에 두 타자 연속 안타. 부산의 장점인 장타와 안타를 치면서 주자를 모아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운드가 튑니다. 3루수 끊어내고 2루 포스아웃 그리고 1루,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1루에서 아웃. 이렇게 이닝 종료. 바깥쪽 벗어납니다. 선두 타자 볼넷 출루. 부산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KT 투수들의 강한 모습이거든요. 강한 타구 오른쪽 안타입니다. 1루 주자 양석환 3루까지. 그리고 타자 주자는 2루까지. 낮게 볼입니다. 아, 손가락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바로 투수 교체를 해줄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큰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겠는데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두 번째 투수 손동현 선수고요. 이번 시즌 13경기 12와 3분의 1이닝 7.30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낮게 결국 볼넷. 자, 비어있는 1루가 채워지면서 이제 무사 주자는 만루입니다. 3구 타격 밀어냅니다. 센터 쪽 잡았어요. 3루 주자 출발. 홈으로.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홈에서 세이브. 3루 주자 양석환의 득점. 김재호의 희생플라이. 한 점을 따라가는 두산 베어스. 몸쪽. 자, 지금도 볼이 됐군요. 다시 주자 만루. 3볼 로스 트라이. 4구째 높았습니다. 밀어내기 볼넷. 동점 주자가 밀려 들어옵니다. 스코어 2대2 동점. 주산 입장에서는 지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산은 정말 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두산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지금 흐름을 만들었어요. 예. 3구 받아 때렸습니다. 왼쪽 먹힌 타구. 이 타구는 내야 안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루 주자 득점. 허경민의 1타점 적시타. 역전 성공 두산 베어스. 자, 그러면서 지금 강승호 선수인데요. 강승호 왼쪽 좌익수 담장을 직접 때렸어요. 3루 주자 득점. 2루 주자까지 들어왔습니다. 강승호의 2타점 적시타. 격차를 벌립니다. 스코어는 5대2. 오, 정말 강하네요. 강승호 선수. 네. 주권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이번 시즌은 18경기 6.85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아, 네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끌어당깁니다. 3루 쪽. 자, 주자를 몰고 갑니다. 런다운. 2루 주자는 3루에 도착을 했고요. 태그 아웃입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입니다. 이렇게 이닝 세 번째 아웃 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빅이닝 두산의 역전. 보통적으로 빈자민 선수 자, 볼넷이 됐네요. 선두 타자 볼넷출로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 중견수 뒤로 따라갑니다. 담장 쪽 원바운드로 펜스를 때립니다. 1루 주자 3루. 3루에서 그대로 홈으로 달립니다. 홈에서 세이프. 자, 그리고 주자가 걸렸어요. 오! 2루에 세이브예요. 2루 세이브. 아, 런다운 플레이에서 송구 미스로. 그렇죠. 네, 지금 라모스 선수를 살려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라모스 헬멧에 맞게 되면서 2루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번트를 댔어요. 투수가 잡고 1루. 타자 주자를 잡아냅니다. 그 사이에 라모스는 3루까지. 배터리들이 사인을 마칠 것 같습니다. 예. 퍼 올렸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김건영 잡았어요. 3루 주자 출발. 공도 홈으로.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김대한의 희생플라이 타점. 또 한 점을 도망가는 두산 베어스. 7경기 등판에서 10.38의 평균자책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특별 엔트리로 올라왔습니다. 비슷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밀어냅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에 안타. 자, 1루 밟고 2루까지 뜁니다. 공 2루 연결.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2루에서 세이브. 또 한 번 2루타. 최근 두산이 연승을 달리면서 예. 자, 홍경민 선수 250번째 2루타. KBO 리그 55번째 기록입니다. 오늘도 멀티히트. 스윙 삼진. 보시죠. 양희지 선수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툭 갖다 댑니다. 양희지는 어떻게든 안타를 만듭니다. 2루 주자는 3루까지. KT 배터리가 지금 바깥쪽으로만 계속 송구를 하고 있죠. 끌어당깁니다. 유격수 정면 2루 포스 아웃. 1루. 이렇게 이닝을 정리합니다. 받아 때립니다. 오른쪽 우익수. 못 잡았어요. 뒤로 빠집니다. 라모스 1루 돌아서 2루. 스피드를 줄이지 않습니다. 3루까지 뜁니다. 라모스 3루까지. 이제 1사 주자는 3루. 저는 약간의 좀 무리한 수비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 올리는 볼들이 좀 많아요. 받아 때립니다. 내야를 뚫었습니다. 3루 주자 득점. 김재호의 1타점 적시타. 이번엔 희생 아닌 적시타 김재호입니다. 아, KT는 다시 한번 투수를 교체하는군요. 김재호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박지영이 마운드를 떠납니다. 결국 김재호는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나갑니다. 바깥쪽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바깥쪽이거든요. 예. 3&1. 자, 지금 네, 계속 밀려요. 예.
제껴져 있는 상태에서 뒤로 젖혀져 있는 상태에서 던지다 보니까 아, 네. 못 맞는 공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꾸 밀리는 볼들이 많아요. 예. 자, 결국 지금 볼넷 3개 이후에 못 맞는 공. 네. 밀어내깁니다. 한 점도 도망가는 두산 베어스. 대주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예일 선수가 유로에 들어갑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떨어지는 볼 스윙. 삼진. 양의지 선수는 베테랑 선수들은 아 무조건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네. 찍어 때렸습니다. 바운드가 튀었고 이 타구는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득점.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2타점 역시 타 양의지. 이제 스코어는 11대 2. 동료 선수들을 가장 먼저 나가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지금 벤자민 선수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예. 초구부터 내렸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받아 때립니다. 야수키를 넘깁니다. 중전 안타. 1루 주자 2루까지. 잡아 당겼습니다. 2루 정면, 2루 포스업, 그리고 1루. 자, 1루에서는 세이브입니다. 주자는 3루 1루. 볼이 빠졌어요. 3루 주자가 홈으로 뛰어듭니다. 자, 그리고 1루 주자가 3루까지 갑니다. 1루 주자가 3루에 도착합니다. 지금은 공이 뒤로 빠졌고 KT의 득점. 이승혁 감독과 박정배 투수코치는 네. 이러한 모습들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잘 끊었습니다. 그리고 1루에 아웃입니다. 그 사이 3루 주자 득점. 한 점 더 따라갑니다. 스코어는 11대 4. 한차연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은 한 경기 아웃카운트 두 개를 잡았습니다. 이 스코어 상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받아 때립니다. 오른쪽 라인 안쪽입니다. 우익수 옆으로 펜스까지. 1루 주자는 3루, 타자 주자는 2루에 도착합니다. 홍성우의 2루타. 지금 연승 기간 동안 매 경기 지금 이런 화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3루수 다이빙 막았어요. 그리고 1루에 1루에서 아웃입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한 점을 더 도망갑니다. 12대 4. 두산의 마운드는 이교훈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시즌 첫 등판을 치르게 되는 이교훈. 선두 타자 볼넷 출루. 오늘은 3타수 무안타. 찍어 때립니다. 유격수 정면 베이스 밟고 1루에. 순식간에 투아웃. 이 지금 저희도 항상 말하고 있는 그 MG 어린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윤석의 타구 중견수 손을 들고 따라갑니다. 조수행 잡아냅니다. 3아웃.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는 12대 4. 두산 베어스 7연승을 달립니다. 네, 지금 두산 베어스는 벤자민 선수가 부상으로 내려간 이후에 KT의 불펜 투수들을 잘 공략을 하면서 승리를 따내면서 지금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 자, 중요한 일전 더블헤더 1차전 경기였는데 더블헤더 1차전 경기는 두산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